선생님, 가스라이팅 올해 초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확하게 가스라이팅이 어떤 뜻인가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네.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 허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요, 아주 가까운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특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회사, 네,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여기에서 이제 억압하고 조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부모의 가스라이팅입니까? 오늘은요, 부모에게 받은 가스라이팅, 그리고 현재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혹시 가스라이팅 하고 있진 않은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대가족에서 자란 40대 엄마입니다. 이 엄마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커리어 어머니예요. 대가족에서 자기가 셋째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을 얻어먹지 못했대요. 할머니가 옆에서 죽게 그냥 놔둬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얘기인가요? 40년 전에는요 그냥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잖아? 남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해방이 됐는데 이 엄마가 듣고 자란 건 기집애가, 기집애가, 기집애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에게 기집애가 블라블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초등학생 딸이 엄마를 정색하며 쳐다보면서 엄마, 엄만 이중적이야. 엄만 밖에서 와. 집에서 너무 달라. 엄마가 지금까지 기집애란 말을 몇 번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나 뭐 하는 거지? 인정을 하셨구나. 나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딸을 낳았을 때 안고 울었던 게 순산의 기쁨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서름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전달이 네네. 세상에. 자기가 딸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 서러운 것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남동생이 받는 대접을 보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괜찮은가, 얘가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간신히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주마등처럼 어렸을 때 일이 떠오르는데 손등 맞은 사건이 떠오르더래요. 그날 밥상에 계란프라이가 올라왔는데 평소 같으면 흘끔 보고 말았을 자기가 무슨 일인지 젓가락을 그쪽으로 가져다 대는데 그때 누군가가 손등을 탁 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바로 이어서 남동생에게 계란프라이를 집어 올려주면서 누나들 먹기 전에 다 먹어 우리 아가 했답니다. 어차피 그 계란프라이는 아버지나 할머니나 남동생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서러운데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는 자신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기집애가 눈치도 없어.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뭐가 돼?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가 돼? 아무튼 기집애가. 그러니까 그때 그 받았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이 딸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마 그때 덜컥 겁이 났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기억하겠죠? 가스라이팅도 대물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 제 강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 30, 40대 엄마들이 70대, 80대 엄마들에게 한 번만 사과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 엄마랑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이거 있죠? 설상가상됩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 키워. 까다롭게도 군다. 별스럽게도 군다. 그때 다 그렇게 키웠어. 맞아요. 엄마들의 변명 같지만 그때 있죠. 아이들 잘못하면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맞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부모님 저는 못 봤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더 화내고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받았던 것을 곱씹으면서 과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대물림 될까요? 될 수 있다면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까요? 엄마 선에서 끊어주세요. 엄마가 사과하면 끊어져요. 이게 아니라 내 선에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조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상담받을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왜 말하다 보면 풀리는 효과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털어놔야 됩니다. 네. 부모 원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부모에게 받은 가스라이팅, 아이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준비한 것은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잘하셨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육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가스라이팅 받은 과거 해집으면서 아파하지 않는가?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근데 자꾸 떠올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 혹시 지금 나, 내 아이를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절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있죠. 자존감 높은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 안에는 자신감도 들어가요. 내 삶에서 행복한 요소를 찾는 것. 불행을 찾는 사람에겐 불행만 보여요.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행복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디를 쳐다볼 것인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내 눈이, 내 마음이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 강연 목표로 삼았고요. 부모에게 받은 가스라이팅 어떻게 할까 먼저 살펴봅니다. 제가 우리 세 선생님께 하얀 곰 효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얀 곰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얀 곰 떠올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요. 떠올리지 말라고 강요를 받고 강조를 한 학생들은요. 하얀 곰이 더 많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 떠올리지 말자. 떠올리지 말자. 그래. 그래. 그럴수록 더 떠올리니까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대체하는 겁니다. 하얀 곰 떠올리지 마시고요. 떠오를 때는 빨간 자동차를 떠올리세요. 이러면 하얀 곰 떠오르는 횟수와 빈도가 훨씬 준다라는 거지요. 그러네요. 네, 저는 부모에게 받은 걸 생각합니다. 받은 거 우리 윤경님 뭐 있습니까? 그래도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는 많이 받았어요. 아, 재산도 좀 받았고요. 그렇지, 네, 네. 그렇지, 그렇지. 재산까지요. 네. 뭐 받으셨습니까? 저요? 네. 좋게 잘 포장해야 되는데. 아, 저는 재능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건강한 내 몸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은 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대체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은 매일 있대요. 그래서 현재 내 행복, 과거 내 부모님의 불행이 아니라 현재 나의 행복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대체물 찾는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에 의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지만 타인이 올려줄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올리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유능감, 효능감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자기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멋져. 할 수 있어. 이렇게 유능감, 효능감을 올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 보통 있지요. 아이들도 보면 친구가 안 놀아줘. 선생님이가 나만 미워해. 나만 혼냈어. 막 이렇게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 칭찬받았다? 친구들이 나 엄청 좋아해. 막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엄지척 남에게만 해주지 말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침에 네. 일어나서 여기를 이렇게 세 번만 이렇게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거울 있잖아요, 화장실에는. 잘 잤어? 오늘도 멋진 하루?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얼굴 보면서 자기가 얘기할 때 얼마나 괜찮은 표정이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옆에서 수시로 무시로 내가 원할 때 너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겠어요. 바로 납니다. 그게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우리 착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착각입니까? 아이에게 전 세상, 온 세상은요, 부모예요. 제가 가스라이팅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대처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의 갈 길이고 전부다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해요. 신의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합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로 합니다. 그것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부모님의 의도는요, 절대로 교묘하게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나쁜 길로 빠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거야가 아니라 다 너를 위한다는 전제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다 너를 위해서 맞거든요. 그만큼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말을 하면서, 그것도 모진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받은 설문지예요. 시끄러워, 입 다물어.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지. 커서 뭐 될래?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안타깝고 오죽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 육아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강연을 들을 때나 뭔가 영상을 볼 때는 맞아 맞아. 맘카페에 가면 정말 왜 그럴까요? 유유. 진짜 우리 부모가 정말 그래요. 유유. 이렇게 반성문 쓰면서 막상 아이들하고 대할 때는 이런 말을 예사로 하는데 실제 이거보다 덜할까요? 아유, 그건 저를 시켰어야 돼요. 네, 아, 저희 집에 녹음기를 틀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와. 아니, 집집마다 저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전 세 반대 한 10개나 되던데요. 전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이 가스라이팅이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러네요. 언어적 폭력이고 정서적 폭력입니다. 이런 말 듣고 사실 우리는 하지만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서 와 좋다 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스라이팅이 치명적인 이유, 일반적인 것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입장 대처 능력이 없다. 아직 자아상이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한창 자라는 중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간입니다. 몇 달이 아니에요. 육아 기간이 깁니다. 10년, 20년, 심지어 20년, 30년이잖아요. 각인이란 말 있잖아요. 각인, 낙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장 찍고 뼈에 새겨지는 것들. 이게 어떻게 상처가 오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 명분이에요. 명분이 너무 좋아서 있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너무 좋아서요. 별로 죄책감도 안 듭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가스라이팅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이 키우면서 부모 말도 못해? 아니 내가 말하는데 저 말 빼고선 어떤 말을 하라는 말이지? 칭찬만 하고 키울 수 있어? 훈육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말씀은요, 너무 맞는 말이라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맞는 말, 옳은 말을 있지요 하니까 아이가 그 맞는 말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는 너무 콘텐츠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듯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내용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면 존중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 공감이라는 말, 뭐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될 정도로 흔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말 끝까지 들어주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도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면은 끊거나 아니면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아이 의견을 존중하면서 경청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요? 듣고 말해야 돼요. 우리 내 말 끊고 들어오고 내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친한 친구여도 절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손절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네. 내 아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옳은 말, 맞는 말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잘 말하는 부모. 잘 말한다는 건 생각하며 말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둘이 가끔 그래요. 생각 좀 하고 말해. 근데 과연 부모인 나는 생각하며 말하는가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이. 두 번째, 부모인 내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인가? 솔직히 부모님 기분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자, 이거는 말 내용이 아니라 말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 할 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안 할 말 리스트에 들어갈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부모에게 듣기 싫었던 말, 아직도 내가 떠나보낼 수 없는 말. 이건 최소한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아팠으면서 그거 정도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으로 힘든 말이었던 거예요.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듣기 싫었던 말, 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언 무한입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사실 평소에는요, 엄마가 수다쟁이어야 해요. 대화가 많은 집, 웃음이 많은 집은요, 대체적으로 행복 육아합니다. 가족들끼리도 괜찮아요. 다투더라도 괜찮아요. 말이 많은 집은요, 풀리기도 잘해요. 평소에는 많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이하고 있죠? 농담도 하고요. 넌센스 퀴즈도 주고받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낄낄 깔깔거려야 되는데 훈육할 때. 그래서 제가 훈육할 때는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엄마가 말했지? 몇 번이나 말했지? 어제도 그랬지? 안 할 거야. 그럼 안 하긴 뭘 안 해. 어제도 말 안 한, 너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늘 또 그러잖아. 앞으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할 거야? 너 내일 또 그럴 거잖아. 엄마가 과거도 소환하고요. 현재 잘못됐던 아이도 무시하고요. 다음에도 또 잘못할 거라고 예단을 합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훈육을 하다 보니까 훈육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약이 올라서 나오는 말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요? 안 할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덜 후회하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알면 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 모르고 그랬어. 이런 얘기는 누구도 이해하지 않아요. 엄마 모르고 그랬어. 미안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알았어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알게 되신 것들을 육아에 잘 적용하시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비법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후생가외인데요. 논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후생은 가의 두려운 존재다. 언지 내자 지 불여금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어찌 이들이 훗날 나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를 만약에 후생가외 육아한다면 이게 바로 존중육아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이 설령 조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존중하면 이 말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말겠구야. 엄마가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생 가외 육아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령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늦은 때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 지나간 건 다 잘했다고 믿어주세요. 그래야 현재 잘 추스려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짧은 시간인데도 네. 이 나이에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느끼시는지? 아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 빨리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그게 자꾸 이제 귀에 남네요. 예, 있는 것도 참 굉장히 좋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와, 저는 강연 듣는 내내 자꾸 제 일상의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죠. 네,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명분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좋게 얘기한 적이 많았는데 나는 하다못해 그 반찬 투정을 하거든요, 아이가. 네. 반찬 투정하지 마. 골고루 먹어야 돼. 안 먹을 거야? 젓가락 놓고 네 방으로 들어가. 까지 가요. 아, 내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자기 고백 시간이에요. 아, 네. 아, 진짜 아이 존중하고 얘기 잘 들어줘야겠다는 네. 반성까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명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